은혜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8시 경기도 인천의 한 산후조리원에 나왔는데요. 구구구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먼저 잡는다고 했던가? 제가 오늘 나온 곳은 홍보 열정이 아주 불타는 곳이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 나왔는데요. 아니 과연 누군데 그렇게 열정 포텐 팡팡 터뜨리는지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중원 여기 무슨 영업 하세요 지금? 저 지금 지역 카페 설명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산모분들한테 설명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안 하면 한테 별로 설명할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갈게요. 응? 어디가? 잠깐만. 뭐가 그렇게 바빠서 호다닥 뛰어가나 했더니 경기도가 올해부터 산모들에게 주는 신상 정책이죠. 지역 카페로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비를 이렇게 1대1로 다니면서 설명해주고 있더라고요. 지역 카페 홍보는 하나요. 산후조리비 홍보까지 둘이요. 오호라 이거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방법이로세. 어머니 지금 이거 누군 줄 알고 지금 핸드폰까지 주시면서 그러고 계셔요? 그러게요. 저는 카드 영업하시는 분인 줄 알고 처음에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네. 산후조리원비도 지원해주시다고 출산신고 그냥 덥석 해버렸어. 네. 어플까지 설치. 어, 진짜요? 네. 기저귀나 여러 가지 육아용품이나 분유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살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아이 낳고 거동이나 외출하기 불편한 산모들에게 어떻게 쓰는지 어디에서 쓰는지 공무원이 꼼꼼하게 알려주니까 더 믿음이 가는 건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글로 표현하는 것보다 직접 나와서 산모들한테 직접 설명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해도도 빠르시고 동참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신청률이 좀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처음에 4월달엔 안 했었는데 그때보다 5월부터 하면서 신청률이 엄청 많이 늘었죠. 여기 번쩍 저기 번쩍 이천의 홍보맨 단고시장에 홍길동이 나가신다. 이번엔 전통시장으로 출동. 이날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정말 더웠는데요. 여름날 더위보다 오강현 주부간의 열정에 아뜨거 더 데일 정도였습니다. 아뜨.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이천에서 가장 큰 광고 전통시장인데요. 90년 정도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손님도 진짜 많아요. 상인분들도 많고 해서 여기에서 홍보를 잘해야 이천 사람 지역 카페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어깨 뛰는 그의 전투복이요. 들고 있던 지역 카페 안내문은 그의 소나기에서 시민들의 품도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저 사람 공무원이에요? 응. 어, 나 몰랐어요. 여기 시장 사람인 줄 알았어요. 권해주는 거니까 믿고 하나 사야 되지 않을까. 지역 카페로 시장을 보면 더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추석 때도 10% 보험으로 돈을 보잖아요. 아, 그러면 얼른 만들어야죠. 이제 또 농협이나 신협 가셔가지고 구매 이용 부탁드리고요. 40만원 충전하시면 4만원씩 더 드리거든요. 사람께나 모인다고 하는 곳 언제 어디든 나가서 마이크를 잡는데요. 부끄러움은 남의 모. 그야말로 밤낮 없이 뛰어다니면서 이천사랑 지역카페가 시민들과 친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발바닥에 땀나도록 뛴 덕분일까요. 실제로 이천시는 지난 4월에 지역카페를 발행했는데 3개월 만에 31억 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인구 대도시권에 비해선 적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애초에 시가 목표했던 금액 중에 절반은 넘어섰다고 합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카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도 더 홍보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데는 종이도 있고 모바일도 있고 이러던데 이천은 왜 굳이 이제 카드 하나만 있는 게 있을까요? 가맹점을 따로 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시민분들도 가맹점 찾아다니기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카드형으로 하면 그런 절차가 없고 대부분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그 아무리 홍보 좋은데 이거 밥 먹고 해야지 밥은 이거 밥. 이천 사랑으로 한번 사행시 한번 해볼까? 사행시. 주관님? 사연이 무리다 무리수 무리수 아니면 우리 요즘에 줄임말 같은 거 많으니까 이지백달 어때? 이지백달 이지백달이 뭐예요? 이천사랑 지역카페 100억 달성 아~ 목표 선창해 선창하셔야지 그럼 제가 이지백달 하면 달성해주세요 달성 어 오케이 오케이 이지백달 달성 안녕 그럼
친 것 같아. 근데 누구이 왜 이렇게 나보다 덩치 살짝 봤어.